자, 팔왕의 난을 살펴보기 전에 그 앞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략 200년대 삼국지 세계가 펼쳐지죠. 여러분들 삼국지는 너무 잘 알잖아요. 자, 이렇게 삼국이 대립하다가 결국 조조도 유비도 송건도 아닌 천하는 누구 손에 떨어지게 되죠? 바로 이 사람, 삼국지 최후의 승자는 사마의라 하잖아요. 사마의는 아니었지만 그 사마의의 후손들에게, 사마씨들에게 결국 천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마의의 손자였던 이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그리고 천하는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염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자, 그 고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고민을 알아보기 전에 진나라의 이전 나라였던 위나라 조조의 가계도를 잠시 볼게요. 자, 시조 조조가 있고 그 아들 조비가 뒤를 이어받은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2대 황제였던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예가 어디서 데리고 온 이 조방이라는 황제가 3대 황제가 되는데요. 얘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조방 시대에 그 고평릉의 사변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고평릉 사변이 뭐예요? 자, 사마의가 정권을 잡은 쿠데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조방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되어 쫓겨나고요. 조모가 4대 황제로 옹립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모가 너무 똑똑하고 의지도 확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조모는 사마씨의 허수아비로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늘 자신이 어떻게 하면 황제의 권한을 다시 찾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울분이 쌓이고 이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마의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사마소가 이 조모를 시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마소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부하 가충이라는 사람을 시키는데요. 이 가충의 부하였던 성제라는 인물이 이 조모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모가 황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멀건 대낮에 황제를 죽인다는 건 이 과거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자는 만백성의 어버이잖아요. 여러분, 그 무도한 동탁이 그 소제를 어떻게 죽이던가요? 일단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키고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독살했죠. 자, 황제는 이렇게 독살되거나 아니면 폐위되어 유배된 후 처형을 당하는데 이 벌건대낮에 황제를 그것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마씨들에게 세상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겠죠. 그렇게 사마소의 아들이었던 사마염이 진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조씨들로부터 나라를 강제로 뺏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주대낮에 조모를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염은 겁이 나는 겁니다. 왜? 다른 성씨들이 자기 사마씨들의 나라를 또 뺏을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조모가 당할 때 주변의 조씨들이, 유능한 조씨들이 아무도 이 조모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염은 생각하기에 우리 사마씨들을 여기저기 뿌려서 왕으로 봉해놓으면 이 사마씨들이 나중에 황제가 위험할 때 도성으로 와서 도와주지 않겠냐, 요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사마염은 전국의 사마씨 왕들을 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직접 진짜 자기 영지를 떠나는 왕이 있고요. 낙양 근처에 머물면서 관장만 받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왕들 중에 이제 난을 일으킬 팔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잠시 사마의의 가계도로 볼게요. 자, 그러니까 아까 사마소의 아들이 사마염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하게 칠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다 팔왕이에요. 이들이 팔왕이고요. 자, 사마씨의 가계도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진이 천하를 통일한 이 시점, 세상은 어땠을까요? 자, 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단단하게 기반을 다져도 모자랄 판국에 서진은 출발부터 삐걱거립니다. 아주 개판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석순과 왕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문벌 귀족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 돈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 먹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의 가치로 뭐 1,000만 원을 쓴다면, 그래 난 2,000만 원 쓸래. 그러면 난 3,000만 원 쓸래. 그러니까 한 끼에 3,000만 원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계속 선물 자랑, 뭐 보석 자랑, 집 꾸미는 자랑을 막 마구마구 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 돼지고기를 먹는데요. 돼지고기가 맛이 너무 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냐고 물어보자
사람의 모유를 먹여서 이 돼지를 키운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진나라의 귀족들은 사치 향락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문제는 평민들 역시 부유하게 살 만큼 나라의 경제가 너무 튼튼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 서민들은 너무나 힘든데 그것과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문벌 귀족들은 사치 향락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 황제였던 사마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궁녀들을 너무나 많이 1만 명 가량 궁녀들을 궁궐에 데리고 있었거든요. 너무 심심하니까 이 양들이 가는 궁녀의 방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것을 다음날 또 대뿌리하고 그 다음날 또 대뿌리하고 이렇게 황제 역시 놀고 먹는 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하를 통일한 사마염은 사치 향락에 빠지면서 무사 아니란 태도로 돌변하게 되지만 문제는 그 아들 사마충이었습니다. 이 사마충이 해제예요, 해제. 그런데 이 사마충이 좀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 콩과 보리를 구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많이 지금으로 치면 살짝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마충이 태자가 될 수 있었냐 하면요, 사마충의 아들이었던 이 사마휼이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염은 저 사마충은 믿음직하지 못하지만 손자 사마휼이 똑똑하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사마충에게 다음 황위를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마염이 완전 정사를 내팽개치고 사치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 외척이었던 양준, 양요, 양제라는 이 삼형제가 정권을 농단하게 됩니다. 자, 이들을 삼양이라고 불렀어요. 삼양, 불만을 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태자, 아까 2대 황제 누구라 그랬죠? 이 해제, 이 백치, 해제의 아내였던 이 가난풍이, 여기에 불만을 품게 돼요. 가난풍의 아버지가 바로 가충입니다. 가충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위나라 4대 황제 조모를 창으로 찔러 죽이라고 지시를 내렸던 사람이 가충입니다. 사마염의 아내였던 황후는 양씨예요. 그리고 사마충의 태자비는 가씨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충이죠. 이 양씨 일족을 이 가씨 일족이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팔왕의 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가난풍은 초왕이었던 이 사마위를 시켜서 이 삼양을 제거하라고 뽐뿌질을 합니다. 그것이 291년이었고요. 자, 도성으로 진격한 사마위는 이 삼량을 다 개박살을 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씨 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한 가난풍은 갑자기 이 정권을 위관과 이 사마씨의 종친 큰 어른이었던 사마량에게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은왕 사마위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칼춤은 내가 쳤는데 갑자기 저 늙은이들에게 뭐 한 게 있다고 또 꿈을은 졸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사마위가 가난풍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내가 다 했는데 왜 권력은 쟤들한테 주는 겁니까? 이러니까 이 가난풍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난풍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도 주고 싶지. 나도 너 믿지. 그런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저 사마량과 위관이 버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본격적으로 밀어줄 수 있겠니? 혹시나 모르지. 저 둘도 없어지면 그때는 네가 넘버 원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마위는 이 두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왕 사마위는 노신이었던 위관과 종친의 큰 어른이었던 사마량마저 살해하게 돼요. 자신이 아주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다고 자만하고 있는데 이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나라에서 일 잘하던 노신이었던 위관과 종친의 큰 어른 사마량을 쥐가 뭔데 죽여? 아니, 쟤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세상 인심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때 이 가난풍이 안면을 싹 바꾸면서 저 두 사람을 살해한 초왕 사마위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위는 억울한 거예요. 왜? 가난풍이 자기가 다 시켜놓고 발을 쏙 빼버린 거죠. 다 뒤집어쓰고 사마위는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제는 멍청했고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이 가난풍이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가씨 일족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풍은 한 가지 큰 실수를 해요. 자, 가난풍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아까 해제에게는 똑똑한 아들 사마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마휼을 보니까 똑똑한 게 다음 황제가 되면 자기들이 밀려나겠죠.
그래서 가난풍은 이 사마휴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가난풍이죠. 자, 못생기면 가난풍입니다. 가난풍은 굉장히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요. 왜 황후가 될 수 있었냐면요, 태자비가 될 수 있었냐면 이 해제가 백치였기 때문에 가난풍이 못생겨도, 그러니까 뭐 너희 둘이 쌤쌤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풍은 이 사마휴를 죽이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 사마휴를 그 모함에서 지방으로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약을 보내요. 약을 보내서 약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약에는 당연히 독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사마율이 먹지 않으니까 그 약 만드는 절구 있죠. 절구로 사마율 머리를 빻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약을 빻아서 태자를 주는 게 아니라 태자를 빻아서 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 가난풍이 이게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이 가씨들에게 이용당한 이 사마위가 죽는 것을 이 사마씨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씨들이 가난풍이 역시 하나의 외척일 뿐이다. 저들의 권력 노름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저들을 언젠가는 응징하겠다. 이런 복수심을 태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해제에게는 아들이 사마휼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음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사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마씨들 중에 그러면 내가 황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세자 사마휴를 함부로 죽였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면서 300년에 이제 조왕 사마륜과 제왕 사마경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가난풍의 가씨들을 타도해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아까 그 가계도로 볼게요. 자, 아까 초왕 사마위는 이 사마충 해제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조왕 사마륜은 누구예요? 조왕 사마륜은 이 사마의의 막내 아들이에요. 군함이에요. 사마의의 아들이죠. 그리고 사마경은 어디 있어요? 사마경은 이 사마소의, 그러니까 사마염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가난풍과 가씨 일가들을 몰아낸 조왕 사마륜은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태자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이 공석이 됐잖아요. 이 조왕 사마륜은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제였던 사마충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그리고 지가 황제인 것처럼 나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마륜과 함께했던 사마경과 하간왕 사마옹, 성도왕 사마영, 장사왕 사마예가 이 네 사람이 연합을 해서 이 사마륜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그것이 30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게 권력은 이들에게 돌아가는데 또 이 사마경이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마경이 권력을 독점하자 하간왕이었던 사마옹, 그리고 사마영, 그리고 사마예, 이 세 사람이 다시 사마경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30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사마륜은 좀 나대면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삼국지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마의와 이 사마소, 사마사 이 세 사람이 일을 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완전 꼬맹이였던 사탕이라 빨던 애가 갑자기 지도 사마의 아들이라고 나서니까 당연히 이 사마충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게 미쳤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죠. 자, 그리고 이 사마경은 사마유의 아들입니다. 사마유는 사마소의 또 다른 아들이었어요. 자, 이 사마소가 사마유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려면 첫째였던 사마염에게 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경은 이것이 굉장히 아쉬웠던 겁니다. 아, 능력만 보면 우리 아빠한테 왔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게 다음 나한테 올 건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사마염 삼촌 주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그 사마충이랑 잘못된 거 보니까 그 밑에도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나한테 오라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라고 사마경은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사마충의 동생이었던 사마영과 사마예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겠죠. 이 장사왕 사마예는 에라고도 읽고 예라고도 읽어요. 그런데 사마예는 누구랑 구별을 해야 되냐면요, 그 동진의 원제 사마예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마예와 이 사마예는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에로도 읽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나서는 이 사마옹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사마의의 형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볼 때는 아주 집안의 먼 친척이에요. 근데 이 사마옹은 나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설까요? 자기가 뒤에서 서포터 해주고, 너희들이 이거 뺏기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뽐뿌질을 사마옹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마옹과 영과 사마예가
합동으로 공격해서 이 사마경을 제거해버립니다. 그것이 302년의 일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권력은 사마예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이었던 사마영, 먼 집안 어른인 사마옹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해제, 이대왕제 해제 사마충의 동생이기 때문에 태제가 될 수 있어요. 태제가 뭐예요? 황제의 동생이죠. 자, 황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동생이 다음 황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예가 좀 더 앞장서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마옹이 사마영을 꼬드기는 겁니다. 야, 너 이대로 이렇게 뺏길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네가 사마예를 밀어내면 네가 황제가 되고 나는 너를 서포트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마영이가 사마예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옹도 사마예를 공격하게 되죠. 자, 여기서 사마예는 나름 저항 끈질기게 저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마예는 사마씨들 중에 인망이 두텁고 이 해제 사마충에게도 깍듯이 하는 동생이었어요. 자신이 다음 태자 자리를 노리는 것도 맞지만 이 진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을 할 각오가 돼 있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마월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예의 뒤통수를 쳐버려요. 사마예를 잡아다가 생포해서 이들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마예, 낙양성 안에서 싸우고 있는 사마예를 밖에서 사마영과 사마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마월이 안에서 얘를 잡아서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월은 누구냐? 자, 다시 가계도를 보면 사마옹은 사마의의 형제들의 후손이라 그랬죠. 이 사마월 역시 사마의의 형제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황제의 그 승계권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실권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을 황제로 내세워놓고 자기들은 실권을 잡겠다는 거죠. 사마옹이가 자꾸 날뛰니까 사마오리가 보고 내가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싸움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마영, 사마옹 대 이 사마예가 붙는 이때부터 이 세상이 좀 많이 변하게 돼요. 그 전에 팔왕의 난들은요, 이 현무문의 변 아십니까? 이세민이가 자기 형 동생을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오르는 사건이었죠. 이 현무문의 변처럼 이때만 해도 그냥 이 왕부의 병사들이 몰려가서 싸우고 이 정도 규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수양대군이 그 개우정난 일으킬 때 그 정도의 어떤 스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게 대규모 전투로 변하게 됩니다. 대규모 전투로 변하게 되니까 지방의 군대들이 몰려 올라오고요. 자, 인원을 계속 보충해줘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요. 왜? 사치양락의 백성들이 힘드니까 자식들을 많이 못 낳았죠. 모든 것을 뺏기니까 백성들이 유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원이 없으니까 외부의 오랑캐들을 끌어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여러분들 삼국지 읽으면 세상이 험난하니까 각 지역에서 전부 다 자기가 병력을 갖춰버리잖아요. 각 지역에서 이 스스로 군대를 키우게 되고요. 그 군대에는 상당수의 오랑캐 이민족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나라가 팔왕의 난이 벌어졌을 때 이미 여기 흉노족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저족, 그 다음 선비족, 그리고 여기 갈족, 이렇게 강족, 이렇게 이민족들이 마구마구 화북지역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게 돼요. 왜? 팔왕의 난으로 인해서 이 팔왕들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유력자들이 자신의 병력을 키우고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이 이민족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동문이 열린 것처럼 이 중국 내륙으로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권력은 사마옹과 사마영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까 이 사마의 뒤통수를 깠던 이 사마월도 그냥 까진 않았겠죠. 이 사람도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영은 자신 휘하에 있었던 이 흉노족들을 대거 끌어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월은 바로 거기에 질세라 선비족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했는 겁니다. 선비족. 그 선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은 이민족들이 마구마구 만리장성하도록 우르르 유입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이민족들은 중국 진나라의 실체를 속속 파악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보니까 얘들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이민족들 머릿속에 속속 박히기 시작하는 겁니다.